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되는데 여기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갔다.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 습관. 새벽에 나온 것도 습관이 돼야 되고 우리가 습관이 되면 습관이 운명이 되고 운명이 숙명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주님이 기도한 내용을 보니까 제자들이 좀 떨어져서 돌 던질 만큼 그러니까 돌을 던지면 약 한 50m 멀리 날아가잖아요. 좀 떨어져서 기도를 했다는 건데 뭘 여기서 들을 수 있냐면 그 기도 내용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기록을 했지요. 그렇다면 주님 굉장히 큰 소리로 기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를 쉬면 당연히 시험이 올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주님의 그 기도는 정말 처절한 기도입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의 잔을 좀 옮겨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내용이 마태복음이나 또 마가복음에도 같이 나와 있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세상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여기까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심정의 아픔의 고통. 아니 하나님 아들로서 선생으로서 스승으로서 구세주로서 그렇게까지 그런 표현을 꼭 해야 됩니까? 체면을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절박한 거예요. 주님은 절대 외식이나 과장이 없어요. 그대로 그 모습이 얼마나 십자가 고통이 크고 아프다는 것을 너무너무 아셨어요. 그래서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여기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구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설득으로 된 게 아니에요. 설득 당하시기 바랍니다. 뜻대로 하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게 힘을 주셔야 그렇게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만 이루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고통에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을까? 피가 죄 용서하기 때문에,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받아 마시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 영세,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사망곳에 영원한 지옥에 가기 때문에 주님이 원한 소원은 이 생명 중에서 피 중에서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이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기어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그러면서 심히 고민하면서 십자가 지신 그 모습. 우리가 대부분 그래. 십자가 의미를 다 알아요. 그래 알아? 알지요. 머리로. 근데 십자가 피의 사랑에 내가 뭉클하고 그 사랑의 감사 감격에 의해서 내가 나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그 주님을 살아야지. 주님 말씀대로 지켜야지. 주님 따라야지 하는 뜨거운 마음과는 또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피에 나를 죽으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물밀듯이 밀려올 때에 성령은 아버지 사랑 예수의 은혜를 내 가슴에 부어준 겁니다. 성령 충만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됐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말씀 지키게 됐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주님 원하는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지요. 지식으로 관념으로 그건 변화를 못 줍니다. 성령 충만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절제되고 눈물이 나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되고 이것이 내 가슴속에 물밀듯이 일어나는 이 예배 중에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 기도는 땀이 핏방울 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모세 요강이 터져버리면 얼마나 간절히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올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도 이런 기도를 했거늘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53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오늘 어둠의 권세가 한국교회를 어둠의 권세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어떻게 헌법에 보지는 예배를 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꼼짝없이 지금 우리가 눌리고 당하고 있는 건 뭘까? 어둠의 때구나. 어둠의 때구나. 여러분 오늘 기도는 어떤 결과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한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능력이 예수의 생명이 붙잡는 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게 만들까? 만나고 싶어서 변화는 만나야 됩니다. 깊이 만난 만큼 바꿔지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압복강가 기도 분이엘 잼 하나님 얼굴 보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이스라엘이라. 야곱 일생의 가장 아름다운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최고의 순간이니까 바로 이 순간 분이엘 잼 주님 만나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언제입니까? 400 군사 데리고 칼춤 추고 올 때 그 위기 상황에 바로 그렇구나. 우리 교회적으로 한국교회적으로 지금 400 군사가 칼을 들고 달려오는 순간도 하나님이 지금 이 정권도 이것도 허락한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이때일수록 무릎 꿇고 만나서 하나님의 얼굴 뵙는 일을 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나서 야곱은 형의 얼굴 볼 때 하나님 얼굴 같이 보였대요. 사랑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바꿔졌어요. 오늘 위기가 기회가 되고 하나님 만나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때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해답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환난도 빛도 어둠도 내가 창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감사하시고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환난을 주십니까? 복 주기 위해서 돼요. 아니 환난이 왜 복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우리 성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나는 내 믿음으로 지키는데 내 남편, 내 자녀가 지난번에 어떤 가정은 두 가정 주차장에서 예배드리고 갔대요. 자식들이 하도 뭐라 그래서 벌벌 떨고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죠? 그러나 비운 맞춰줘야 되니까. 튀쳐나갈까 봐서 그래 그래 그러겠구나.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훌륭한 사무엘 선지자 이 땅에 보내시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많은 여인 중에서 한나를 선택할 때는 진정 사랑했어요. 한나가 건강한 자가 성태치 못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장가시 분인나 꼴을 보는 여인의 심정 아십니까? 분인나가 배가 불러 얼마나 무시하고 며칠 견딜 때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 어떻게 눈물로 그 고통을 견뎠을까? 견딜 수 없는 그 눈물을
아픔, 슬픔을 장국인님에서 심장을 통화한 기도, 주여 내게 아들 주시면 삭도를 내지 않고 주께 드리겠나이다. 그 소원 기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힘을 안 되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오늘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주어도 심령을 통한 기도,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지 않는 한나가 아들을 키우겠냐고, 주님 만나지 못해서 그 엄마가 자식을 영적으로 키우겠냐고요. 하나님의 다 계획에 의해서 한나를 영적 훈련시켰고 만났고 놀라운 축복, 믿음의 어머니 한나가 만들어진 과정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해야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진정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무엘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민족을 살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해답을 찾아야 돼요. 해답을. 미스바 대성회가 사무엘에 이루어져서 회개하라, 이방식 아스다를 제하라, 그게 다 제거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하나님 이방신 버리고 금식하고 있어요. 금식은 내 안 지켜주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가면 안 됩니까? 여기 많은 사람 넘어져요. 하나님 우리가 2년 전에 세 번 금식기도 했어요. 무슨 코로나가 더라고 이러니까. 근데 성경을 다시 한번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언제 이겼을까? 사무엘 어린 양 뒤에서 온전한 번제 드렸을 때 번제들이 우레가 바라고 벼락 번개가 잡. 아 우레가 성령의 불이구나.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번제구나. 온전한 번제구나. 얼마나 우리 교회에 응답이 많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우리 교회 때문에 어쩌고 북한 살리고 어마어마한. 나는 믿고 우리 성도 믿어요. 최근에 다 10분 이상 우리 교회 와서 많은 위로해주고 말씀 주고 환상꿈 얘기 다 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다고. 그래 됩니까? 나는 믿어요. 어째란 말이요? 주님 그렇군요. 마지막 온전한 번제를 드리라. 온전한 번제. 번제가 이 제단에서 각을 두고 피 흘려서 완전히 태워서 완전히 태워서 번제는 전혀 하나 남지 않아요. 희생헌신 완전히 태워서 하나 남지 않는 거 다 태워버린 거예요. 내 인생 희생헌신에서 완전히 번제. 완전히 번제를 헌금 드리는 사람들은요 기억하지 마라. 내가 헌신 그대로 죽어야 돼. 남은 거 하나도 없어. 100% 태워야 돼. 성령의 불로 태워야 돼. 내 삶을 완전히 드려버려야 돼. 그것도 온전한 번제. 주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그렇구나. 이 환난과 온전한 번제를 드겠니? 꿈 환상도 좋다, 응답도 좋다. 그래서 어쨌다. 그래서 뭐이 되니? 아니 왜 꼭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온전한 번제에서 십자가 죽었잖아. 십자가 피가 있는데 성령의 불이 왔잖아. 성령의 오자는 어떻게 이겼냐 마귀를. 마지막 단계 왔다. 주여 알았습니다. 뭐 응답 받고 방방 떠서 되는 것도 없어요. 너 죽어. 우리 성 하나 번제 된가 누가 죽은가 보자. 누가 알고 있는가 보자. 주님이 지금 보고 있어요. 누가 진정 군사인가 보고 있어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자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겠고 오늘 제자를 보고 있어요. 진짜를 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제자가 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바로 향단의 기도가 희생 헌신의 기도 성령의 사로잡은 그 기도가 내가 깨어지고 죽어졌을 때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마지막 과정은 오늘 본문에 주님이 땀에 핏방울 대는 그 기도 그 뜨거운 기도
오늘 우리 기도해서 우리가 육성체생에 깨어져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거룩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여러분이 지성소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는 복된 인생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에스더는 하만 악한 께에서 온 민족이 죽게 된 상황에서 가냘픈 여자지만 3일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미모 여인으로 해결한 게 아니에요. 금식에서 초췌해도 좋아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남편을 절대로 설득할 수 없어요. 사단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 순간 사단의 권세가 깨져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번제 희생 헌신한 그 순간에 성령의 불이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에스겔서 22장 3절 보니까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라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대요. 지금 봅니다. 막아선 자가 누군가? 내가 성을 멸하지 않고 싶은데 아무도 막아선 자가 없다고. 누군가 지금 보고 있어요. 누가 기도인가 보고 있어요. 이민족 누가 살릴까 보고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에 생겨 다 죽게 된 상황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만일 용서하지 않으려면 주의 기로한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주시옵소서. 나라 지옥 보내고 이민족 살려달라는 뜨거운 눈물의 그 기도가 하나님 딱 막아서 버렸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기도가 지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 하옵소서. 그 피눈물의 기도가 우리 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나라 살리고 싶은데 누군가 찾고 있어요. 최근 어떤 분이 아주 신령하다는 분, 내가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이, 목사님 영적으로 보니까요 저 무등산하고 완전히 연결됐어요. 그래요, 난 알아요. 그래요, 광주에 영이 세요. 완전 이교회 죽이려고 하는데요. 뭐 어떻게 본 거 자세하게 보여주면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지금 우리 이제 조금 회복돼, 이제 조금 이기고 있다는,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건 참고하지요. 성경의 원리를 보면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밖에 없구나. 어떤 기도일까? 회개 기도. 하나님의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하나님의 상하고 통의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하나님, 상하고 통의한 마음의 상하고 아파요. 아파, 통의하고, 회개하고, 울고, 주님, 이 민족 어떻게 하십니까? 이 나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어떻게 해서 어둠에 때 이렇게 한국과 짓밟히고, 코로나 교회가 반토막이 나고, 이러면서 벌벌 떠는 이 민족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호세아 10장 11절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 마음의 묵진 밥 기경하라. 쟁기 엎어버리라는 거요. 통의하고 뒤바라는 거 아프더라도 엎어라는 거요. 통의하라는 거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만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마침내 그때 옵니다.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보면 세 가지 형태가 기도 있어요. 첫째, 이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고 연기처럼 픽픽픽 사라진 기도, 회개 안 돼서 보혈의 능력이 없어요.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어둠의 권세이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 올라갔는데 그건 그래도 회개는 됐어요. 두 번째는 뭔가 중간에 막 그 막을 거기까지가 믿음. 아, 그건 보혈이고 믿음 말씀이고. 자, 믿음으로 올라간대요. 거기 또 못 들은대요. 왜 못 들어요? 근데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계속 응답 올 때까지 계속 끝까지 보게 기도하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져 갖고 그 막을 완전히
바위 같은 것을 다 태워 녹아버리던가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 살리고 이 나라 살리고 함께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 영이 열린 사람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리가서 하나님 이렇게 따라다니더래요. 여러분, 여기가 어떤 장소인지 알지요? 나는 확신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요. 상달이 되고 있어요. 이전에 여기서 이번 21일 특별 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원이 밤에 무서우니까 발 아세라상을 찍어버려. 밤에 몰래. 몰래라도 이 공중에서 깨뜨려야 되거든요. 예, 우리의 싸움은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견고한 사단의 진을 파는데 그것이 뭘까? 모든 이론을 파고 그래서 이게 복종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 그것만 이길 수가 있어요. 나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이 지난주 안에 어느 권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직장에서는 너무 힘들게요. 우리의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왜 이단이요? 다 그래요. 언론에서 이단이라고 영상 딱 뜬 거 누가 보내줬더라고. 이단. 우리가 이단입니까? 한 달을 이단이라고 씻고 밟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방송이 그러면 우리 내가 20년, 30년에 설교 온 거 다 퍼날려. 이제 공개해버려라. 마음대로 퍼날려. 그래서 한나라로 찾아가고 와봐라. 제가 언론과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밟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그래서 영적 싸움이구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정치, 권세, 교권, 권세, 어둠의 주한 아까 영들과 씨름. 그래서 전신갑주 입고 성령의 검으로 싸우고 무실 성령한테 기도하라겠지 않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29장 보니까 70년의 참원 해방시켜주겠다. 그래, 70년만 참원 쓰겠구만. 70년만 기다리면 쓰겠구나. 우리에게 뭐 비전 많이 보이는데 그 기다리면 쓰겠구만. 근데 12절 13절에 뭐라 한가? 너희가 내게 불을 지지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거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도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그렇게도 깨한 거요. 그렇게도 사랑해서 꼭 깨알아주고 싶어서 기도해라. 내가 너 변화시킬게. 영의 사람 만들게. 그렇게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안돼 우리 기도도 일하실까? 여호와 회에 참여하고 아니 우리 기도를 통해 일한다는 것은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 주권 인정하고 우리를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시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한 자체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손잡고 일하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복이잖아요. 다니엘이 21일 절식기도 할 때에 먼저 주님 만나요. 그래서 주님이 모시 보니까 자 다니엘 10장 5절 보니까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의 세마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고 그의 몸은 황옷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발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씀은 물 위의 소리와 같다. 같고 다시 말하면 표현이 안 되니까 요한계시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그런데 그 다음에 네가 첫날 기도가 응답되는데 바사국군 바사나라기 때문에 공중곳에 마귀가 막은 네가 계속 기도하니까 미갈 천사장 와서 도와 이제 왔노라. 기도 우리 응답됐어요. 이제 가지고 오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 우리는 이겼어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에 이를 향하신 여호와 성자 여호와 너에게 부르지라 그러세요.
그래서 너는 네가 알려면 그거 은밀한 일 네게 보이리라. 전심으로 찾고 찾고 은밀한 일, 신령한 영적 세계를 보여주리라.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개인 얘기가 아니고 국가적인 이 나라 얘기 때문에 항상 얘기할 수 있어요. 2014년 부산 반대표 설교 끝나고 쓰러져갖고 3일 동안 헤매서 그때 깨어나면서 사단을 잡아 죽이는데 WCC 마귀예요. 근데 한 1m 정도 큰 아주 어마어마한 무서운 짐승이 나를 공격했는데 7마리 8마리 그 정도인데 그대로 여기를 쳐보면 뭐 꼼짝 못 얼마나 고통. 근데 이거 하나로 한 마리 죽이니까 그 다음에 그 지혜가 와가지고 이거 딱 죽이니까 이걸로 죽인 것 같고 그 짐승 들어갔고 나머지 막 박살을 다 내버렸어. 싹 죽였어요. 근데 새끼가 또 있어요. 근데 목사가 더블신 마귀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네. 저리 가! 다 때려 죽였어요. 근데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 딱 보여주시는데 시커먼 독수리 같은 마귀가 날아오더니 시골에 소시랑 알아요. 이렇게 꽉 내 여기 왼손을 그대로 딱 찍어버렸는데 박혀버렸어요. 피가 줄줄. 이거 꼼짝 못합니다. 그대로 때려. 막 내가 쓰러졌잖아요. 근데 오른손은 살아갖고 그 독수리 마귀를 때려잡아 죽였어요. 나는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에 WC를 뿌리 뽑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것만 뽑아버리면 우리 한국은 새로워지고 복음 통일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세요. 70년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예비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왕의 신이 절하지 않을 수 없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어요. 건져내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멋있는 그 장면 전 세계에 가장 중심과 바벨론 왕궁에서 일어난 사건이 지금부터 메스컴이 없는 시대에 이야 하나님의 자존심을 멋있게 세워드리더라고.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고 알고도 창문을 딱 열어놓고 다 보라고 기도싸웁니다. 그러면서 감사했더라. 사자고에 들어가니 이미 그때 사단의 것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이겨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립시다. 다 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안 될 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저 교회가 살아서 이럴 것인가 아닌가. 많은 사람 보고 있어요. 저는 유명한 사람도 능력인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부산 반대입 설교 하나에 1900개 한 설교에 몇 개 설교? 뭐, 그건 몇 개겠어요? 댓글, 뭐, 들은 것은 5만, 10만인데, 댓글이 하나의 설교에 2,000개가 들어와. 내가 몇 개인지 계산이 안 돼. 다, 주여. 다 우리에게 기도한다라. 얼마나 감사해. 그래. 정말 절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공통적인 것은 나라 위기도 안 돼요. 우리 얼마 억울한 것도 안 돼요. 이 나라가 끝장이 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사냐 죽냐 싸움이더라고. 우리가 복종받고 아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지난주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우리 한두 가정이 흔들려. 들어보니까 남편이 회사에서 우리 교회는 무서운 교회 되니까 하도 그러니까 남편 구원하게 따라가는데 너무 마음에, 저는 성격이 찾아가도 못 오고 전화도 못 했어요. 혹시 찾아가서 문 안 열어주면 나 끝장난데? 전화 안 받으면 어쩌지? 벌벌 들고 나는 성격이 못 해. 그러면 바로 나라.
그러니까 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말도 못 듣게 되죠. 듣게 됩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제 밤에 식사하고 나오는데 우리 사모가 그래. 당신 힘들지? 그래, 힘들어. 다른 사람 더 힘들어. 다른 사람이 더 힘들어. 다른 사람이 더 힘들어 울고 있어. 아무 대답 못했어요. 그래, 더 힘들겠지. 더 힘들겠지. 나는 반드시 그런 가정들도 새롭게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새벽에 남으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에 어떤 마음 들었냐면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끝나고 아니 한 주 두 주라도 여러분만 마음 바빠야 된다면 내가 성령 집회를 하고 싶어요. 한번 설교가 됩니까? 상체 아프고 힘든데요. 뭔가 불 받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임재 성령 임재가 와야지. 전국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한 분들 내가 뭘로 보답할까? 혹시 오신다면 같이 기도해 주고 싶어요. 성령 불 받고 치유하고. 저는 그런 집회를 꿈을 꾸는데 제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영적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그래, 그래.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오면 내가 할 수밖에 없어요. 기정의 모임, 기독교 바로 세우고 온다. 함께 본질해 보고 온다, 한다. 가만히 내가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개척교회가 울면서 문 닫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그들을 손잡고 울어줄 수 있냐? 네가 진짜 울고 있냐? 네가 지도자 되고 싶니? 대장 되고 싶어? 날마다 내 자신을 봐요. 저는 자격 없어요. 누군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뿐이지. 바울은 겸손과 눈물이 했는데 내가 진정 예수의 심장이 있냐고 주님 물어봐요. 내가 하려게 된 것도 아니고 주님 나 쓰시면 될 거고 아니면 할 것이고 이거 조직으로도 안 돼요. 저는 조직으로 하고 싶잖아요. 되지도 않아요. 절대 안 돼요. 목회 자세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 많은데 내가 뭘 해요? 전 알아요. 주님. 주님이 하시면 되는데.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 땀이 방울되는 그 기도가 있냐고. 2차 대전에 성공시킨 승리한 영국의 처칠 수상이 나는 피와 땀과 눈물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오늘 땀이 빗방울된 그 기도밖에 없고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재능이 무슨 능력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엄청난 세력 가운데서 무엇으로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이 미약한 걸 뭐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피와 땀과 눈물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유명한 처칠의 모교의 연설이 Never give up 세 번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